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00일 프로젝트 15번째 이야기 수양에 도움이 되는 마음 의식하는 마음이 생각이 많거나 근육이 긴장되어 있을 때는 잠재의식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머피 이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신을 느슨하게 푸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발끝에서부터 근육이 느슨해지도록 하나하나 명령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맨 먼저 오른쪽 발가락이 느슨해지도록 명령하고 다음에 복사뼈, 무릎, 넓적다리 순서로 위로 올라온 후 왼발을 똑같은 순서로 하고 다음에 성기, 장, 위, 심장, 폐, 목으로 올라와 다시 오른쪽을 거쳐 왼손의 손끝, 손목, 팔꿈치, 어깨의 순서로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래턱, 코, 귀, 눈, 머리 순으로 풀어줍니다. 익숙해지면 이 모두를 30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기도 하는데 이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몸을 느슨하게 푸는 방법이 당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조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활용하려면 몸을 느긋하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저 근육 하나하나에게 편히 쉬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벌써 15번째.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파이팅!